최불암, 눈물 어린 과거, 죽음에 관한 진실? 최불암 종교는 원불교이고, 최불암 부인 김민자 종교는 천주교인데, 부부가 서로 종교가 다르지만,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로한 부부네요. 탤런트 최불암 나이는 77살, 1940년생. 최불암 부인 김민자 나이는 75살, 1942년생. 원래 최불암 김민자가 결혼할 때는 최불암은 거의 무명이었고, 오히려 김민자가 유명한 여배우였죠. 최불암은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김민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잣집에서 김민자의 잣값을 대신 내고는 제 이름은 최불암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사라졌다.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김민자는 남편이 그랬던 기억이 없다. 솔직히 그때는 내가 더 유명했기에 최불암이 누군지도 몰랐다. 최불암은 아내 김민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목숨 빼고는 다 줬을 정도였다. 그러자 친한 기자 친구가 스캔들이 난다고 말렸는데 난 오히려 나와 아내의 사진을 찍도록 만들었다. 일부러 스캔들을 내고 싶었던 것이다. 최불암은 아내가 당대 톱스타였는데 그 주위의 늑대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했다. 지금은 원로 배우인 최불암이 젊었을 때는 패기가 넘쳤던 것 같네요. 최불암 김민자에게는 외아들 최희동 역이 있습니다. 최불암 아들 최희동 역 아내가 바로 탤런트 서승현의 딸이죠. 둘은 미국 유학 도중에 만나서 사귀게 되는데 원래 3살 때 서로의 집안을 오고 가던 사이였네요. 그러다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만나지 못하다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김민자 최불암 근황. 김민자는 청각장애인 후원의 사랑의 달팽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훨씬 넘긴 봉사단체인데 김민자의 마음씨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최불암 역시 아내가 하는 일에 적극 돕고요. 벌써 50년 가까이 오순도순 잘 사는 두 사람을 보니 많이 부럽네요.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은 좋지 않은 연예계 루머 이슈는 정말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아무래도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원로 탤런트 최불암 사망설에 관한 정확한 이슈 팩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로 최불암 선생님의 연세는 1940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79세이신데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만 나이로는 77세이시네요. 여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최불암 선생님을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최불암 사망설이라는 키워드라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에서 검색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불암 사망설 정확한 팩트 확인.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최불암 사망설은 근거 없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루머라는 점
먼저 밝히면서 호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불암 사망설 루머가 돌게 된 이유는 뜸하게 방송을 하던 최불암 선생님께서 노환으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겼다라는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고 요즘 활동하시는 것을 대중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루머가 퍼졌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절대 아니며 얼마 전인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건재를 과시하셨고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등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악성 루머가 퍼졌던 적이 있었죠. 바로 송해 선생님의 사망설이 퍼져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불암 선생님, 송해 선생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며 절대 루머임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